주신다 얻은 총리님, 바바라 체프맨 의장님, 함께 주신 CEO와 귀빈 여러분, 아태 지역의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APEC CEO 서밋에 참석해 에너지의 미래를 논의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아태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업인 여러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는 적극 행동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실천이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비상한 각오와 결의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에너지원으로서 석탄과 석유의 역할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로 문명의 대전환을 이끌어야 합니다. 태양광,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미래 기술과 산업, 새로운 일자리는 탄소 중립의 목표로부터 창출될 것입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이 에너지의 더 빠른 전환과 혁신을 위해 협력하고 경쟁한다면 인류는 새로운 문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대와 협력과 포용입니다. 협력 속에서 자유롭게 교역하며 공동의 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하는 APEC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태평양 서쪽의 아시아 국가들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아세안과 한중 일 3국은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과 필수 의료물품 비축제도 등을 통해 이웃 국가들의 어려움을 함께했습니다. 한국은 RCEP과 한아세안 FTA를 토대로 역내 국가 간 공급망 강화와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동쪽과 남쪽 국가들은 에너지 협력과 탄소 중립의 비전을 한 발 앞서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찾아왔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라틴 아메리카 에너지 기구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은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담은 법과 제도를 선도적으로 제정했습니다. 한국 역시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한국 국민과 기업, 정부가 탄소 중립 사회로 전진하면서 지속 가능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소개하고 APEC과 함께 나갈 포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포용적 협력입니다. 한국은 석탄 화력 발전과 결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석탄 발전소 8기를 조기 폐쇄했고 다음 달 2기를 추가 폐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신규 석탄 발전소 허가를 중단했고 지난 4월 신규 해외 석탄 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도 중단했습니다. 대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2020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분산할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탄소 중립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리백에 동참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린 인프라 구축에 520억 달러를 투입하고 기술과 금융 지원으로 산업계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맞춤형 기업 지원책으로
기업이 기술 개발과 투자에 나서도록 도울 것입니다. 특히 피해 산업과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종 전환과 노동 이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전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세 공제와 정책 금융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역내 협력입니다. 수소는 배기가스를 발생하지 않고 어느 국가에서나 얻을 수 있으며 화석연료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미래 에너지원입니다. 2050년 전 세계 에너지 비중의 13%에서 18%가량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관련 시장은 연간 1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PEC 국가들은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소 프로그램과 호주의 국가 수소 전략이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또한 수소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19년 수소경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했고 기업들도 370억 달러 수준의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수소기업협의체를 결성하여 수소의 생산, 유통과 활용까지 수소경제 전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소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고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수소연료전지 기술은 역내 수소경제 생태계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은 2050년까지 그레이 수소를 블루 수소와 그린 수소로 100% 전환하고 그린 수소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수소 산업 전 분야에 걸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한 표준화에도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세계 GDP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APEC은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APEC 청정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해 에너지에 있어서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하며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셋째, 국경을 넘는 나라 간의 포용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유치했고 기후재원을 조성하여 이웃 국가들과 동행해 왔습니다. 지난 5월 개최한 P4G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동의하는 서울선언문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지난 COP26에서 2030 NDC를 상향하여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기록한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는 강도 높은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메탄 감축을 위한 국제 메탄 서약에도 가입했습니다. 기후 위기에 국경이 없듯 대응과 협력에도 국경이 없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전 세계가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은 기후재원 지원을 계속하고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ODA를 더욱 늘리고 P4G 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배 확대하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기업인과 기빈 여러분,
나는 오늘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 의지와 협력이 더 굳건해지길 바라며 그 협력에 북한도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탄소 배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전 인류의 과제이며 모두가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은 특히 산림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북아 산림 협력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산림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다른 나라 사례가 많습니다. 한반도에서도 숲을 공유하고 함께 가꾸며 항구적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탄소 중립 사회는 지속적이고 포용적으로 성장하는 세상입니다. 세계 최대 지역경제협력체인 APEC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혁신적인 발상과 과감한 도전, 포용적 리더십으로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기업인 여러분이 탄소 중립의 문을 여는 주역입니다. 새로운 에너지로 만드는 새로운 문명, 바로 지금 우리가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